그 다음 11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사람들 보고 아이고 저 예수 믿는다고 아이고 아이고 네가 천당 가면 나는 만당 가겠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않아요. 와, 저 사람 정말 변화되었네.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정말로 존경스럽다. 정말 하나님이 크신 일을 하셨구나.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삶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이 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은즉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은즉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의의 열매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살고 소망차게 살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고 그리고 마음의 화평, 이웃과 화평하고 살고 기쁨으로 살고 일반 사람이 볼 때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이제 진실하게 되고 도둑질하는 사람이 남을 구제해 주면서 살고 술망쟁이가 변해서 완전히 올바른 사람이 되어 사회에 짐이 안 되고 살고 욕짓거리 잘한 사람이 이제 입에서 찬양과 칭찬이 흘러나오고 도박하는 사람이 도박 거치고 이제는 좋은 남편과 아내가 되고 뭐 이렇게 변화가 돼야죠. 예수 믿어서 세상 사람 보는 앞에서 이 사람이 용서와 의롭게 되었으니 의의 열매로서 변화가 와야 되는 거죠. 의의 열매는 변화입니다. 변화가 되지 않으면 신앙이란 것은 의식과 형식에 불과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바깥 걸친 옷에 불과하고 내부적으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나만은 시리아의 대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온갖 전쟁에 승리해서 훈장을 달고 시리아의 임금이 극히 귀중히 여기는 장군이었습니다. 나가면은 모든 사람이 칭찬을 하고 그를 찬양했습니다만 그건 그 허울에 불과합니다. 그 허울을 벗어버리고 훈장을 떼버리면 속은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나만이 겉은 아무리 건사해도 속은 문둥병으로 골마 터지고 죽어가고 있어요. 얼마 있지 아니하면 그는 완전히 문둥병으로 썩어 죽어집니다. 그가 선지자 엘리사에게 와서 엘리사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니 문둥병이 깨끗이 나아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문둥병이 걸려서 죄의 문둥병이 걸려서 이 남한 장군처럼 아 그는 뭐 훌륭한 선남선녀다 사장이다 대학 교수다 의사다 뭐 변호사다 뭐다 뭐 온갖 훈장을 다 달 수 있어요. 근데 속은 문둥병 환자입니다. 죄악으로 문둥병이 걸렸어요. 문둥이는 어떻게 해도 문둥이지 어찌할 도리가 없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엘리사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서 문둥병이 나아버렸습니다.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야죠. 우리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이제는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변화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문둥병에서 건강한 사람이 되었으니 건강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변화된 사람으로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하고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달라졌구나. 달라졌다. 변화받았다. 와, 예수 믿는 거 대단하다. 하나님 믿고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그렇게 변화받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울 선생은 바랐습니다. 의의 열매가 풍성하다. 예수 믿고 난 다음 용서받고 의롭게 되어서 변화받은 그 모습이 가득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가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12절요.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느라.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 선생이 3차 전도 여행 후
로마에 갇혀 있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가 1차 전도하고 그 다음에 2차 전도하고 3차 전도해서 안디옥에 와서 그만 편안히 살았으면 좋았을 것인데 꼭 예루살렘에 와서 전도하겠다고 왔다가 잡혀가지고서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감옥살이하고 그 다음에는 로마에 들어가서 시위대들에 갇혀서 감옥살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까워 느꼈습니다. 우리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나님을 열렬히 믿고 복음을 전하면서도 너무나 고생이 심하다. 하는 곳마다 매를 맞고 파선당하고 위험을 당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 다음에는 또 감옥에 들어가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괴로워하는데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아. 바울 선생은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먹어도 자도 깨도 살아도 죽어도 복음 전하는 게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모두 다 좋다는 것입니다. 나는 편안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합니다. 어떻게 고난이 되어도 복음만 전할 수 있으면 그 고난은 좋은 고난이다. 아무리 편안해도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이면 그 평안은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사는데 떠돌아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떠내려가면 살아서는 안 돼요. 목적 있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아, 왜 나 같은 인생이 무슨 목적이 있냐? 나는 아주 평범한 주부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내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것 없으면 성령께서 여러분은 기도하는 목적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것 없으면 하루에 몇 시간씩 주의 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럼 기도하는 것, 아이 그 기도하는 게 시시해. 기도가 시시해요. 기도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 없는 하나님의 사업은 아예 출발부터 실패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잡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손 안 잡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있고 또 내 아는 이웃들에게 끊임없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목표를 정하고 전도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가난하고 어려운 자를 가서 자원봉사하는 것 죽어가는 사람들이 가서 자원봉사하는 우리 교회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스피스 사업이요 누구든지 마음속에 목표를 정하고 나가면 바쁜 것도 좋고 시간 여유가 있는 것도 좋고 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이 인생을 사니까 떠도는 인생이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두 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내게 인생을 사는데 목표를 주시옵소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누구나 지역장 구역장님들은 훌륭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지역이나 구역원들을 주께로 이끄는 굉장히 좋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 없는 인생은 꿈도 희망도 가질 수 없습니다. 꿈이나 희망이란 목표를 따라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를 가지고 목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룩한 목표, 내 인생 전체를 바쳐서 살아가는 거룩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뭐 자식 대학 입학식인다, 남편 출세식인다, 집 옮겨야 되겠다, 장사해야 되겠다. 이건 내 개인적인 인생의 목표고, 그 개인적인 목표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내 일생을 바쳐서 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 목표를 가지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고, 자기 인생의 소명이 다 있지 않아요. 그것보다도 한 걸음 더 나가서 고상한 일생을 바쳐서 하는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는 바울 선생에게는 복음 전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이 빌립보 성도들이여 내가 로마에 와서 감옥에 갇혀있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내가 복음 전가하는데 감옥에 갇힌 것이 도움이 되었다. 할렐루야 참 좋은 일이다. 감옥에 안 갇혔으면 내가 시사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시위대 뜰에 있는 군인들에게나
관리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을 것인데, 아, 내가 이, 아예 그냥 로마의 심장부에 들어와서 돈 주고도 못 들어오는데 심장부에 들어와가지고 그들이 주는 밥 얻어먹고 그들이 공짜로 재워주는 감옥에서 자고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 이게 좋은 일 아닌가.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복음을 증가된 목표가 없었으면 아이고 나는 내 팔자야, 내가 왜 객지에 와서 쇠고랑에 차이고 이렇게 찬밥 얻어먹는 신세가 되고 찬 땅바닥에 잠을 자고 뭐 멸시와 천대를 받는 거, 아이고 슬프다, 아이고 내 팔자야, 빨리 나갈 수 없느냐,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목표가 있는 사람은 자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감옥도 쇠고랑도 개의치 않은 것입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라. 내가 여기 오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에게 더 전파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참 좋은 일이다. 그러므로 환난이나 공고나 즉신이냐 기근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이런 모든 고난이 있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 살면 이 모든 것을 능력히 이긴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13절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나의 매임이 바울 선생이 끌려온 것을 제일 처음에는 죄수인 줄 알았는데 두고 보니 죄수가 아니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죽었다가 부활하심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 증거 때문에 시기를 당하여 끌려왔다는 것이 얼마 안 있어 다 알려졌어요. 온 시자의 왕궁에 다 알려지고 온 시위대 뜰에 있는 군인들에게도 알려지고 관리들에게 다 알려지고 바울 저 사람은 세속적인 흉악범이 아니다. 저 사람은 복음을 전하다가 끌려온 사람이다. 그러므로 선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다. 바울에 대한 인식이 다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에게 사람들은 친절히 대하고 그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나타났다는 것은 바울이 온 이유를 알게 되었다. 죄수로 온 이유를 알게 되었다. 저 사람은 전도자다.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14절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급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있었어요. 바울이 잡혀오기 전에 이미 로마에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예배를 보고 있었는데 바울 선생 같은 대사도가 로마에 와서 그가 로마에 와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유를 주어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전도도 할 수 있게 됐으니 바울이 로마에 있는 대표들을 만나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격려도 함으로 불꽃이 붙었습니다. 바울이 오히려 로마에 와서 감옥에 들어감으로 불꽃이 붙었어요. 제일 처음에는 완전히 죄수 감옥에 있지 않고 바울은 사상범이기 때문에 독채를 얻게 해서 그곳에 군사들만 지키게 하고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했습니다. 집 밖에는 못 나가도. 그러니 대표들이 와서 예배 보고 말씀 듣고 나가고 이래서 바울같이 위대한 선생이 로마에 오므로 로마의 교회가 활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생기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야 바울 선생이 우리 로마에 와있다. 우리가 바울 선생의 말씀도 듣고 기도도 받고 용기와 힘을 얻어 더 열심히 전도하자. 아주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오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미꽃 재배하는 사람이 말 들으면 좋은 장미꽃하고 나쁜 장미꽃을 같이 키워놓으면 나중에 좋은 장미꽃만 나온답니다. 왜냐하면 좋은 장미꽃에 벌들이 와서 씨바지를 해서 나쁜 장미꽃에 옮겨주므로 나쁜 장미꽃도 좋은 장미꽃을 자라서 결국에는 나쁜 것은 사라지고 좋은 장미꽃만 남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앙이 탁월하고 좋은 사람이 오면은 그 영향력이 밑에 다 미쳐서 잠자는 사람 다 깨어나요. 다 살아나요. 한 사람의 좋은 주의 종을 얻으면 온 교회가 살아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시들한 주의 종 한 사람만 오면은 온 교회가 다 잠들어버립니다. 이
영향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지역장, 구역장이 얼마나 영향력이 많냐니까 좀 눈알이 또렷또렷하고 성령 충만한 지역장이나 구역장이 들어오면 그 지역과 구역이 다 살아버려요. 다 살아버려요. 그러나 희미한 지역장, 구역장 들어와서 성도들 모아서 예배도 안 보고 개돈이나 모으고 세상으로 놀러가자고만 돌아다니면 그 구역 다 죽어버려요. 어떤 구역장은 이단으로 성도들을 끌고 와서 모두 다 신앙의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리더를 잘못 세우면 다 함께 죽고 리더가 올바르면 다 함께 사는 역사입니다. 그게 인생인 것입니다. 지도자를 따라가야 돼요. 근데 바울 선생 같은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가 오니까 뭐 로마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런 영향력이 임했었으므로 그 로마에 있는 성도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주 안에서 아 주님이 목적이 있어서 바울 선생을 여기 보냈다. 이게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라 주 안에서 합동하여 유의된다는 것을 신뢰함으로 급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말해. 아니 바울 선생 같은 주의 종도 감옥에 갇히는데 우리가 뭐 두려울 건 뭐냐? 우리도 뭐 안 되면 감옥에 갇힐 것밖에 더 하겠는가? 그러니 우리의 지도자인 바울 선생이 감옥에 갇혔는데 뭐 우리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감옥에 갇히면 영광이지.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또 15절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줘. 또 어떠한 사람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증했다는 말은 바울이 오기 전에는 자기가 로마에 있는 교회에 아, 그래도 내가 지도자다 의시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오기 전에는 자기가 내가 이 교회의 지도자며 내가 훌륭하다고 생각했는데 바울이 오니까 사람들이 바울로서 끌려간단 말입니다. 말할 때마다 바울 선생 이야기를 하고 바울 선생 만난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에 시기가 생겨요. 어디에 희한한 게 굴러 들어와가지고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뽑아낸다고 어디에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흔드는 마음의 시기가 꽉 들어찼어요. 바울이 오기 전에는 교인들이 전부 다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높여주었는데 바울이 오고 난 다음에는 자기는 별빛이 없으니까 에라 이놈의 감옥에 갇히는데 더 고생을 쓰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전도하자. 그래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자. 열심히 막 전도하면 와 이 바울이 오고 난 다음에 사회에 굉장히 분위기가 으스스해지니까 이 바울을 더 진짜 감옥에 더 넣어가서 고생을 시켜야 되겠다고 이렇게 역효과가 나게 하려고 막 열심히 전도합니다. 예수 믿어라.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예수 믿고 나오라. 그래가지고서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을 가게 해서 이게 다 왜 이러냐. 바울이 오고 난 다음부터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바울을 더 곤혹스럽게 만들려고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은 바울이 왔으므로 은혜를 받고 우리도 감옥에 가도 두려움 없이 우리가 예수를 전도하자 열심히 전하고 나쁜 사람은 바울이 더 고통을 가하기 위해서 사회와 대결을 하게 만들려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바울은 전도가 되니 좋다 그랬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 혼자 읽래 15절 다 같이 읽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16절요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진실한 마음으로 전도하는 사람은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로서 복음 증거를 위한 대표자인 줄 알고 바울을 따라서 우리가 하자 진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또 다른 사람은 17절요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라. 아까 말한 것처럼 바울이 오자마자 사회적인 무리가 일어난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황제 숭배하지 말라. 세상을 따르지 말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하는 것은 순수한 구원을 받기 위한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고 사회 관원이나 황제의 관심을 끌어서 바울을 이렇게 두고서는 안 되겠다. 추방을 하든지 죽이든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려고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또 예수를 전도했습니다. 18절요. 그러면 무엇이요?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
그래 바울 선생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좋은 뜻으로 전도하나 나쁜 뜻으로 전도하나 결국은 예수님이 전도되는 것이 나는 좋다. 내 하나 죽어도 좋고 내 하나 없어도 좋은데 그리스도만 전파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좋다. 바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전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은 사람입니다. 자기를 비워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을 보고 사랑해서 바울과 같이 우리 복음 전도에 헌신하는 사람이나 바울을 관내서 요주의 인물로 만들어가지고서 추방을 하거나 죽이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주 적극적으로 국가에 대적하는 사상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나 이러나 저러나 전도라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음이니 바울은 나는 기뻐하고 기쁘다. 자원 예수 전도만 되면 기쁘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 전도만 되면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전도되는 것은 예수인데 옛날에 최근능 목사가 그분은 예수 천당밖에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 천당!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 천당! 그런데 한 분은 일본의 육군 대령이 말을 타고 일본 군인들을 거느리고 척척척 기르는데 곁에 가서 말 귀에 대놓고 예수 신당! 켜버리고 말이 놀래가 뛰는 바람에 육군 대령이 말에서 떨어져서 뒹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최근능 목사를 죽이려고 총을 달라졌습니다. 당신 날 죽이면 당신 대령 죽는다. 왜 지금 말에 떨어져서 지금 다리가 부러졌는데 내가 기도해야 살지 내가 기도 안 하면 저 사람 죽는다. 그러니까 최근능 목사를 총을 못 쏴서 그래서 최근능 목사가 그 육군 대령에 가서 자기는 예수님은 전도자고 내가 기도하면 살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수기도 하니까 그 다리 상처가 곧장 나았답니다. 그래가 전도가 됐다. 그러니까 뭐 말이 뛰어나 대령이 떨어지나 전도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일학거리가 되었지만 전도는 전도입니다. 우리가 아주 큰 대집회를 해서 전도를 하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전도를 하나 또 사랑을 베풀어서 전도를 하나 어떻게 방법을 쓰는지 사람 영혼을 구원하면 그것이 좋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동남아에 여러분 지진과 해일 보십시오. 사람의 능력이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의 스마트라 밑에 있는 지층이 꽝 하고 부딪혔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 땅덩어리는 이글이글 녹은 바위 물 위에 떠 있지요. 떠 있습니다. 이 아시아 뭐 대륙이나 유라시아 대륙이나 뭐 이쪽 오스트라리아나 이 판들이 이렇게 판들이 물에 떠 있어요. 이렇게 서로 은대가. 여기 조화가 잘못되어서 이 판이 어그러지면 꽝 부딪히거든. 부딪히면 뭐 온 지구 전체가 뒤 흔들리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 지층이 서로 부딪혀서 이렇게 큰 진이 일어나고 진이 일어나고 이렇게 탁 부딪히고 분열이니까 물이 쏙 밑으로 빠졌다가 또 확 올라오는 게 해일이 되지 않아요. 뭐 사람의 힘이란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식간에 3만여 명이 세상을 떠났다.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신원이 불확실한 사람들이 발견되고 있지 않아요. 흔히 뭐 내일이 있다고 볼 수 없어요. 꼭 요한 계시록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거대한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고 우리가 볼 수 없지 않아요. 더구나 동남아 일대는 우상숭배, 이슬람교나 우상숭배가 극치에 달한 곳 아닙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깨우치고 회개시키려고 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그렇게 말하냐 그러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이런 큰 재난이 아무 이유 없이 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재난이 올 수가 있겠습니까? 지구 지층이 부딪히고 지구의 축이 다 흔들린다 그러는데 수마트라 섬이 38m나 바다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는데
이런 거대한 변화는 하나님 모르시는 가운데 일어날 수는 없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보고 우리 마음에 떨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나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탐욕으로 살면 이런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우리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근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의 이런 참사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모르든지 이제는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성경에 예언한 대로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려 했는데 마지막 때 지진과 기근은 온 세계적 현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제가 볼 때는 주님 오실 날이 우리 눈앞에 가까이 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이 흔들리고 침망같이 깨어질 것이라 했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때야말로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서로서로 격려해서 잠에서 깨어 일어나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함께 힘을 합쳐 전력을 기울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